26번에 주된 연소 형태가 분의 연소인 것은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자, 금속 분은 표면 연소입니다. 금속 분, 목탄, 코크스는 표면 연소고요. 유황은 고체이지만 증발 연소입니다. 유황과 나프탈렌과 그 다음에 양초, 파라핀은 증발 연소. 다음 목재는 분해 연소죠. 석탄, 플라스틱, 종이 이런 것 전부 다 분해 연소고요. 피크르산은 제5류 위험물이니까 자기 연소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27번에는 마그네슘 분말이 CO2와 반응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유독기체 분자는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마그네슘은 CO2와 반응을 하면 산화 마그네슘과 탄소 발생합니다. 여기 O 몇 개 있습니까? 두 개 있죠. 이것도 2를 곱해주면 마그네슘 또한 두 개 됐으니까 앞에 2를 곱하면 됩니다. 탄소는 한 개죠. 여기는 유독기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 말고 탄소 발생해서 얘가 공기 중에서 산소의 일부와 결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일산화탄소라는 CO를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얘를 묻는 겁니다. 탄소는 12g이고 산소는 16g이기 때문에 답은 28이 되겠죠. 28번에 CO2 소화기의 장단점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CO2는 질식입니다. 그래서 1번에 밀폐 공간을 사용할 때는 질식으로 인명피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도성이어서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비전도성이다.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통하는 장소의 사용은 위험하다가 아니라 전기 화재에도 CO2는 사용할 수 있는 소화약제이므로 답은 2번이고요. 자체 압력으로 방출할 수 있습니다. 소리가 좀 소음이 크다는 부분 단점이 있고요. 기체 방사라서 소화 후에 약제 때문에 생기는 오소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 답은 2번. 29번에 다음 위험물의 저장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주수, 물 뿌리는 소화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했습니다. 자, 1번은 뭡니까? 얘는 염소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제1류 위험물입니다. 두 번째는 과산화 나트륨 역시 제1류입니다. 세 번째는 질산 나트륨 역시 제1류고요. 4번은 브롬산 나트륨 제1류 위험물입니다. 원래 제1류들은 물로 냉각 소화가 원칙이지만 1류 위험물 중에서 절대로 물 안 되는 건 뭐였습니까? 알칼리 금속 과산화 물인 과산화 나트륨, 과산화 칼륨, 과산화 리튬이었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0번 전역 방출 방식 또는 국소 방출 방식의 분말 소화 설비 기준에서 가압식의 분말 소화 설비에는 얼마 이상의 압력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압력 조정기 설치해야 되는가? 자, 이건 그냥 외울 수밖에 없고요. 2.5 MPa. 답은 2번입니다. 31번에는 화재의 종류가 옳은 것을 물었네요. 자, A급은 일반 화재고요. B급은 유류 화재인데, 자, 1번은 틀렸고, B급은 유류 화재인데, 섬유는 일반 화재입니다. 틀렸고, C급이 전기 화재, D급은 금속 화재죠. 답은 3번입니다. 또한 A급 화재에 적응성 있는 소화기에는 백색 원형 표시, B급은 황색, C급은 청색, D급은 무색이라는 것도 참고를 해두겠습니다.
32번에는 발화점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발화점은 보통 자연발화 그러죠. 그래서 발화는 스스로 불이 붙는 최저 온도, 이 온도부터 시작한다. 불 붙기.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외부에 점화했을 때는, 점화온이 있을 때는 인화점이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점화했을 때, 외부 점화는 일단 아닙니다. 3번, 4번이 외부에서 점화하지 않더라도 발화하는 최저온도지, 최고가 아니죠. 그 온도부터 시작하니까 가장 낮은 온도가 발화점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